빨래, 청소, 사과지, 애들 뒤지락 거리까지! 쉬는 날도 없이 nope.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! 아, 아. 귀가 안 들려요. 안녕하십니까. 분노조절장애, 우울증, 현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번아웃 증상들, 내 안의 깊은 나를 찾는 시간, 감정 수업. 네, 1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. 참 재밌다 의견이 있었고요. 지루하다. 아, 어떤 새끼야 지루하다. 마하반야다라. 네, 오늘 특별히 개그맨 특집 두 분의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물이 오른 게 아니고 살이 오른 개그우먼 홍혜수입니다. 과거 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요. 네. 홍어, 홍이 난다, 홍이 나. 예술이야. 예고 다니냐? 홍, 예술이, 다으, 다으, 다으다. 등등.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한예슬이라고. 어떻게 된 일이죠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전 홍예슬이 다으 다으 다음을 좋아합니다. 그렇군요. 그 이유가 있나? 닮았나? 아, 유성우 씨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예. 웃기지 못하는 거라고. 개그맨이 아니면서 왜 그러시는 거죠? 처음 들어요. 아니 저는 그냥 누군가를 웃기려고 한다는. 강박관념이 있나요? 직업이기 없어... 때문에 내 아이 천직이기 때문에. 아니 배우인데 왜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? 없어요 그런 거. 개그맨 유승우 씨였습니다. 뭘 개그맨이야. 아까부터 계속 이거 아니라니까. 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솔직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. 아 그럼 가식이 없습니다.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기억력이 좋아지려면 성관계를 자주 하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영국 옥스퍼드 코펜드릿 연구진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? 형장. 형장. 네, 연구 결과가 있는데. 네네. 영국 옥스퍼드 코벤트리 연구진은 성관계를 한번 이상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시각과 언어적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. 두 분은 기억력이 높으신 편인가요? 겉만증이 심합니다.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죠? 너 누구니? 꼬라지가 이게 뭐냐? 어? 너 하루 종일 청소도 안 하고 뒷구조에서 뭐 하고 자빠진 거야? 자빠져!